여기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2022년 제6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지 MC. 반갑습니다, 지혜 MC.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찾아온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하늘도 너무 파랗고 높아서 기분이 너무 좋죠. 맞아요, 이런 가을 날에는 여행도 가고 싶고 정말 놀러 가고 싶은데요. 맞아요, 주말 휴일이 되면 놀러 갈까 계획 중인데 어디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가까운 공원 같은 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걷기에도 너무 선선한 날씨이고요. 특히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친구들과 공원을 걸으면서 사진 찍고 너무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좋은 날씨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청년분들도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 방송은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방송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멋지게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된 신규 프로그램이죠. 가을 속의 낭만과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문산 수업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팀과 서현선 음악 선생님이 경기도 청소년 방송에서 처음 소개됩니다. 청소년 방송 리포터들과 MC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지적 청소년 시점, 저희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바로 잘 먹는 것, 학교 급식 편입니다.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학교 급식과 우리 학교 급식 자랑, 그리고 학교 급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 간의 소통,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뉴스앤뉴스. 지유빈 리포터, 이영진 리포터, 홍예절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바른 교복 입기 캠페인과 청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한 흥미로운 경기도 내 학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왔네요. 우리 경기 예체능 구승유, 이지호 리포터가 오늘은 색다른 스포츠를 경험하고 왔다고 합니다. 바로 클라이밍인데요.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운동으로 저는 생각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즈맨 프로그램 청소년 미디어 경처. 우리 청소년 방송을 시청하는 청소년들과의 소통 프로그램. 이번 초대 손님은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의 거의 모든 촬영을 도와주고 계신 정기주 촬영 멘토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빨리 만나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프로그램 사이사이 짧은 웹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극장인데요. 이번 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처럼 풍성한 상차림이네요. 네, 이번에도 모두가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지효, 연지, 렛츠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방과 후 오늘도 즐겁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 친구들. 여기 오케스트라 친구들은 다른 학교 오케스트라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 이름을 전혀 모르는 왕초보 친구들도 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하긴 저도 이 친구들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 파주 문산 수업고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소통과 열정, 그리고 즐거움을 가치로 하는 서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약 6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지각생 한 번만 비춰주실 수 있어요? 또 지각생이네요. 어저께 저랑 약속했는데 왜 늦었어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지각대장들인가 보네요. 변명 좀 들어볼까요? 알람을 마치고 갔는데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아니, 버스 두 번 갈아타야 돼서 기다리다가 늦었어요. 잠을 잤어요. 잘하셨네요. 영자, 영자 얘기하자. 공개쳐 영아. 지혜는 이 톤을 마스크 못 빨아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현아, 너는 어쩌다가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게 됐지? 일단 맨 처음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안 들어왔는데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할 시간도 많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된 것 같아. 수업고등학교를 온 이유도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수업고를 선택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언니도 여기 친언니도 오케스트라 있으니까 들어오게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연선 선생님한테 잡혀왔다고 볼 수 있지. 어떻게 잡혀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다고 음악 시간에 말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알고 오케스트라로 영입을 하셨어. 중학교 때부터 주변에 이런 현악기나 오케스트라 한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 솔직히. 걔네는 근데 이제 원래 음악을 배우던 애들이고 했는데 나는 그때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악보는 진짜 못 봤어. 이렇게 세면서 도레미파 이렇게 셌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문산 수업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모집할 때 속으로 진짜 많이 고민했단 말이야. 내가 과연 들어가서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 언니 오빠들도 다 아니라고 자기도 처음에 악보 볼 줄 모르고 악기 할 줄 하나도 몰랐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언니 오빠들도 선생님도 다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걱정 말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 같아.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이 있어? 오케스트라 하고 나서 힘든데 체력적으로는 진짜 힘든데 그래도 진짜 재밌어. 약간 왜냐면 다 같이 합주하고 다 같이 어려운 곡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솔직히 학교에 늦게까지 있으면 진짜 힘든데 집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다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때 되게 재밌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훨씬 더 학교 생활도 재밌어진 것 같아. 오케스트라는 나한테 약간 쉼표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되게 바쁜 학교 생활도 하고 학원 생활도 다 하는데 이렇게 주말이나 학교 끝나고 조금씩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조금 스스로 안정이 될 수 있었던 시간 같고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비해 너무 열악해 환경이 우리 막 외국 친구들이랑 교류하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방송도 하는데 막 음악실에서 낑겨가지고 연습하잖아. 강당 크기의 연습실 하나. 교장 선생님 보고 계시죠? 교장 선생님 교장 쌤 약간 음악실을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비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좀 정상적인 게 없거든요. 도면대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미션의 주제가 중 하나인 넬라 판타지아를 들어보실 텐데요.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영화음악계의 거장 엘리오 모니꼬레의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습니다. 넬라 판타지아는 이탈리아어로 환상 속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전율을 대표하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처음 시작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현악기가 연주합니다. 저희 학교에 오보에가 없는 관계로 클라리넷 친구가 네, 연주하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이죠. 플룻이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역시 플룻은 음역대가 있죠.
거예요. 저음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까 플룻과 대비되죠? 저음과 고음의 대비.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아마추어 학생들이다 보니까 표정만큼은 프로 못지않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저도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악기별로 번갈아가면서 주제 부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바이올린이 주제 부분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더 컸으면 좋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베이스, 클라리넷 모두가 함께 연주를 하고 끝이 납니다. 와우, 브라보! 렐라 판타지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친구들, 연주한 소감 좀 들려줄래요? 좋았어요. 친구는? 재밌었어요. 감동만 한 건 좀 아쉽긴 한데 좋았어요.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완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연주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 얘들아.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 어땠나요? 벌써 다음 연주할 곡은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MC 고병찬이었습니다. 안녕! "야야, 걱정하지마. 형님이 빨리 가서 해결해줄게." "야, 내가 누구야? 열정적 중재자 INFP 아니야. 그래, 빨리 할게. 기다려." "요즘 INFP는 인기가 너무 없지 않냐?" "왜?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INFP는 인기가 너무 없지 않냐?" "왜? 그게 그거 아니야? 난 MBTI 잘 몰라서." "요즘은 ISTJ가 짱이야. 유순이 너 MBTI 검사 안 했구나. 얼른 해봐. ISTJ 나올지도 모르잖아. 하러 가자." IST 몇 번 해야지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ISTJ? 그럼 2번. 다음은 3번. 응. 그렇지, 1번이지. 응. 나이스, ISTJ. 그런데 왜 ISTJ에 목을 매? 그건
ISTJ 애들은 까다롭다는 평가가 서로 나왔거든. 진짜? 아, 그럼 안 되는데. 괜히 ISTJ로. 요즘은 ENTP가 되세요. ENTP? 하면은 맛있는 반찬이 생각나요. 맛있다,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급식 식단표 쫙 나오면 이제 맛있는 샷에서 형광대로 쫙 그어놓고 칠판에 붙여놓고 그럽니다. 맛있어요. 급식 먹으러 학교 간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 학교는 솔직히 급식이 맛이 없기로 소문이 난 학교여가지고 솔직히 저희 친구들이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간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급식은 그날 기분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나오면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맛없는 게 나오면 좀 실망하거나 좀 그날의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럴 수 있는. 급식 시간은 밥을 먹는 시간이긴 한데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침묵을 다질 수 있어서 단순히 밥만 먹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식을 먹으면 이제 한번 활기도 충전이 되고 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머리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급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좀 따르게 생각을 하면 추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점심을 먹으면서 사실 마스크를 쓴 세상에서는 이제 그때만 이제 얼굴 전신을 볼 수 있고 급식을 먹을 때 되게 즐거운 추억이 많아서 그것 자체가 저는 한 교육 과정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급식은 좀 의무적인 게 있잖아요. 여러 반찬들 그리고 이제 채소들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좀 억지로라도 한 번쯤은 먹게 하는, 그래서 영양 맞추는 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거. 그 중간중간에 배고프기도 하고 그 당시 때 안 배고프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환경 파괴도 되고 아깝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나 매운 음식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좀 급식에 안 좋은 점 같습니다. 개인이 먹는 양과 개인의 이제 식습관과 개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니즈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 같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반에서 급식을 먹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반에 급식 당번들이 정해져서 그 급식판을 다 정리하고 이제 끌고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끌고 가다가 어떤 친구가 그게 재밌다고 혼자 올라타서 쉬운 가다가 그걸 엎어져서 다 같이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일 추억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몰래 강당에 가서 문이 열려져 있으면 들어가서 막 뛰어놀거나 아니면은 막 무대 올라가서 노래 틀어놓고 놀거나 이런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볼 때도 재밌고. 흑역사가 되거나 재밌거나.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흑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걸 싫어하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고 약간 그렇게 하면 막 바꿔먹기도 하고 아직도 그러는데 그런 게 아직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때 되게 급식 모자랑 앞치마가 되게 웃긴 앞치마를 초등학교에서 줬는데 그걸 입고 할 때마다 뭐 아줌마 같다더니 뭐 이런 장난을 치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락은 저만을 위해 만든 거고 급식은 모두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맛이랑 정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영양사 분 선생님도 저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진짜 저만을 위해서 만든 거랑은 일단 살짝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애들이 도시락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도시락을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정겹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힘드시긴 하실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도시락 싸고 하면. 도시락으로 일단 대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잖아요. 저소득층도 그렇고 이제 맞벌이 부부 이런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챙겨주시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제 뭐 반찬 차이 이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급식의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 있어요. 근데 전국의 학생들이 싫어하던데 저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코다리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코다리 강정! 강정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쓴 진짜 싫어해요. 절대 안 먹어. 아예 안 받아요 그냥. 가끔씩 급식들이 페이크를 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들 다 탕수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버섯 탕수육이었다든가 아니면은 밥이 갑자기 쌀로에서 클로렐라 밥으로 바뀐다던가.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음식들이 식감도 그렇고 맛도 없어서 항상 잔반 처리하는 곳에 보면 가지가 쌓여 있어서 가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많고 많은 채소들 중에서 가지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사실 저는 최애 급식이라고 하면 분식? 특히 떡볶이, 뭐 순대, 볶음밥, 주먹밥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요즘에 학교에 배스킨라빈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애들이 많이 가져가기도 해서 진짜 잘 간수를 해야 되고. 저는 학교에서 치킨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학교에서 치킨이 나오면 자꾸 양념을 묻혀줘서 손에 묻고 눅눅해져서 맛이 없는데 좀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학교에서 급식을 나왔는데 돈가스가 저희 학교로 수제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서 항상 돈가스는 남기지 않고 먹는 것 같습니다. 급식 아주머니 분들께서 다 이제 급식을 배분해 주시는데 빨리빨리 배분을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받고 싶어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많이 받고 싶어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게 먹는 학생들이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잔반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반찬을 자기가 스스로 담아 먹는 거나 이렇게 하면은 먹고 싶은 반찬을 양도 자기에 맞춰서 담을 수가 있으니까 음식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 것 같아요. 잔반통을 보면 한 두세 개를 완전 꽉 채워서도 계속 막 아이들이 다 꽉 채워서 버리거든요. 영양을 고려를 해서 이제 급식을 짜시는데 그거를 좀 편식을 안 하고 좀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남기는 것도 이제 환경의 문제가 되겠지만 키클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안 드시면 저처럼 이제 키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한번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더라도 선입견 가지지 말고 한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급식이란 학교에 가는 이유이다. 급식이란 활력소다. 추억이다. 내가 오늘 먹는 급식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수 있고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지금 저에겐 추억이 됐기 때문에 행복이다. 저는 학교의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닌데 저희 학교는 진짜로 선생님 덕분에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양사 선생님 항상 저희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맛있는 요리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 볶음이나 가지로 만든 음식은 제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밥 먹는 즐거움으로 학교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매번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스앤뉴스 MC 지효. MC 연지입니다. 혹시 지효 MC는 학교 교복이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예쁘게 입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교복 입는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 같은데요. 무슨 활동인가요? 광교 호수중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 교복 캠페인입니다. 광교 호수중학교에 재학 중인 지유빈 리포터가 생생한 현장을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바른 교복 캠페인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복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캠페인은 광교 호수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교복을 입는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로 학생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전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교 시간과 점심 시간에 맞춰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 저 지민 리포터와 함께 하시죠. 작년 코로나로 등교를 전 학년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올해 2학기에 이번 바른 교복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복을 바르게 착용하고 등교를 하였는데 평소 반복되기만 했던 교복이 캠페인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와서 좋았고 이번 바른 교복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 예쁜 교복을 단정히 입고 다니는 광교호수중학교의 멋진 학생이 되겠다고 합니다. 생활복지부 학생들과 함께 바른 교복 캠페인을 주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주최했다기보다 생활복지부 학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이 캠페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에서 또 아이들이 우리 학교 교복 규정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하고자 직접 또 생활복지부 친구들이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교복을 잘 입을 수 있을까 이벤트도 기획하면서 스스로 좀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로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바른 교복 캠페인은 광교 호수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교복 규정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는 면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3학년 친구들이 다 전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복 지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1, 2학년 친구들이 아 사복을 입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 마음대로 좀 입던 경향이 있었어요.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어떻게 입는 게 바른 교복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사실은 사복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켓을 들고 열심히 바른 교복 캠페인을 독려하는 학생의 노력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준 학생들이 있어서 멋진 캠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의 아이디어인 바른 교복을 착용 중인 학생들에게 간식과 상품을 증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바른 교복 캠페인을 주최하였던 학생회 생활복지부 부장과 참여한 학생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른 교복 캠페인을 경험하면서 바뀐 나의 교복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평소에 사복을 많이 착용하는 편이었는데 바른 교복 캠페인을 경험하고 나서 교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요즘 교복을 자주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복 캠페인을 주최하면서 기대했던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교복을 더 바르게 입으면서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서로를 더욱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바른 교복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바른 교복을 착용하여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교복 착용으로 규칙도 잘 지키는 멋지고 바른 광교 호수중학교 학생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참, 저도 이번에 바른 교복 캠페인을 통해 이렇게 바른 교복을 착용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리포터 지빈이었습니다. 지유빈 리포터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입을 교복, 평생 한번 입어볼 교복, 잘 입어보자는 취지에 너무 공감하게 됐습니다. 저도요, 인생에 한번 있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학창시절에만 입어볼 수 있는 교복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소중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교복을 입을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입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지 MC. 네, 지우 MC. 저희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해 청렴교육 교재를 만든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렴교육이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깨끗하고 올바른 교육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청렴교육을 위한 이야기를 들으러 빨리 가보실까요? 이영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 이영진입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교육이 현재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 먼 앞날을 내다보며 세워야 하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청렴한 시민육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이라는 학생용 청렴교재를 발간하고 청렴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김포에 있는 풍무초등학교인데요. 지난해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교재 개발에 함께하셨던 이성진 교감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학교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오늘은 학생 대상 청렴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청렴교육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청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청렴교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선 단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주역이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건전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추구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배워나가야 될 학생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는 이런 청렴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청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면 나중에 좋은 친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청렴이라는 개념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전에 청렴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은 정직이란 개념으로 청렴교육을 시작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성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다가서기도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렴교재,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재를 만들었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가가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말씀하신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교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청렴교재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보다 체계적이고 내용이 학생들이 다가가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었진 않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기존의 그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6개의 덕목이 있어요. 이 덕목에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확장된 범위의 덕목 5가지를 더해서 11가지의 덕목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교육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즐겁고 아마 청렴교육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네. 교감 선생님께서는 청렴교재의 11가지 덕목 중에서 미처 실천하지 못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후회되신 사례는 없으신가요? 청렴의 덕목들이 사실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내용들이라 사실 저는 다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11가지 덕목을 사실 잘 보면 청렴이 시작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직이라는 덕목이에요. 올바르고 그리고 솔직한 어떤 감정 상태를 말하는데 그럴 때 청렴이 가장 잘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국가권익위에서 맨 처음에 제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청렴의 내용이 그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구성 내용이 나중에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랬을 때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을 잘 가슴속에 새겨서
앞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다음에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때 좋은 덕목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감 선생님께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드릴게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5가지의 신고 의무 조항과 5가지의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도 한데요.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 법령은 무엇일까요? 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맞았어요. 대박.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실 청렴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입니다. 바른 가치를 가지고 미래의 꿈을 충분히 꿀 수 있으려면 마음속에 청렴과 정직이라는 내용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천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잘 가지고 훌륭한 미래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풍무초등학교 이성진 교감선생님과 미래세대 청렴교육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의 답을 찾아 반평생을 헤맸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청렴에 대한 해답을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더 나은 미래 청렴사회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교재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 이영진이었습니다. 이영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리포팅에서 톨스토이가 했던 인간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청렴하고 순수한 자세로 교육에 임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교직원분들에게도 청렴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청렴이라는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맞아요. 이번에는 홍예전 리포터가 공직자 청렴 교육의 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이신 정주원 주무관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 홍예전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과 원칙 준수에 대해 청렴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청렴교육강사 TF를 구성하여 교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표준교재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곳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주원 주무관님이 근무하고 계신 고향의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님. 안녕하세요. 도내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렴교육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도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청렴 전문 강사분은 6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397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 정도가 경기도 교육청 내 소속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렴 강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외부의 다수의 유명한 분들은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내부에 우리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은 정말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됐고요.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한 40번 정도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 5,000분 이상의 교직원분들을 만났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청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렴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문제가 혼자 일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는 교육생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것이 교육인데요. 청렴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피동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청렴교육도 재미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화두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달식 강의를 좀 벗어나보자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많이 강의와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장을 좀 열어드리고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6월 달에 청렴 메타버스 공간을 경기도 최초로 구축을 했어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연수원과 청렴 전문 강사단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참여하신 360명의 교직원분들이 100점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의무 교육도 트렌디한 에듀테크나 다양한 도구, 교육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최근 교육청에서 발간한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표준교재에도 TF위원으로 참여하셨죠? 네. 굉장히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런 노력이 여러 경기교육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단장님을 포함해서 총 12분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4월부터 8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청렴교육은 그 대상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까지 개수로 따지자면은 2,000개가 넘는 기관이 2,000개가 아니죠. 훨씬 많은 기관이 대상이세요. 그래서 자료가 훨씬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몇 분의 클릭으로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청렴 법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고요. 또 청탁방지 담당관이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세요. 교육의 의무도 가지고 계신데 많은 업무로 힘드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덜어드리고자 PPT로 교육 강의안을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도 교육청 교직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측면의 청렴의 개념으로 보자면 상당히 청렴하시다. 어느 기관보다도 청렴하시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주는 것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청렴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청렴은 부패하지 않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음, 부정청탁을 받지 않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좀 미래 가치를 가진 청렴으로 본다면 청렴이라는 개념이 더 친절하고 더 공정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더 높은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강사님께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각종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교육청 공익재복센터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명신고와 익명신고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실명 대리신고제입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분들께
청렴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강사님의 청렴 마인드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렴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환기시키고 내가 속한 조직이 청렴한가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최신 청렴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자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청렴 마인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렴 교육은 지식 전달의 어떤 교육이기도 하지만 가치를 포함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목민심서라고 아실 텐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유익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청렴이 가장 남는 장사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청렴하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공직자 앞에서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청렴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청렴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청렴 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주원 청렴 강사님과 청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하고 별 생각 없던 일이 청렴한 공직 문화에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렴한 마인드를 늘 마음에 되새기며 습관화하는 사소한 행동들로부터 청렴 문화는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매년 비슷한 청렴 교육,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표준교재로 오늘의 공직생활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리포터 홍예전이었습니다. 홍예전 리포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청렴해진 것 같아요. 저도요. 미래 세대이건 공직사회건 모두가 청렴해지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겠죠? 맞아요. 청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의 교육과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청렴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서로 명언이 쏟아지네요. 네, 좋습니다. 뉴스앤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년 방송 마지막 프로그램인 청소년 미디어 경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촬영 멘토인 정기주 멘토님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송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고생하시는 정기주 멘토님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MC 연지, MC 지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MBTI 감별사다. 어떡하다 보니 이런 능력 같지 않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말투, 몸짓, 눈빛. 그냥 보면 다 안다. 검사해본 적이 없어서. 야, 너 진짜로 MBTI 검사 안 할 거냐? 왜 또? 아니, 네 MBTI가 뭔지 알아야 너랑 친구를 할지 말지 정하지. 난 MBTI 상관없이 네가 좋아. 그냥 우리 친구하자. 야, 내가 아무리 인기쟁이 ENTP라지만 ENTP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
맞아. 설인이 MBTI가 궁금하단 말이야. 하정아, 학교 끝나고 뭐해? 안 보여. 뭐지? 하정아,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야? MBTI가 막 변해.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우리 경기의 진행을 진행하게 된 리포터 이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구승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종목은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암벽 등반이죠.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네, 오늘 저희를 클라이밍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선생님! 안녕하세요. 클라이밍을 지도하고 있는 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청소년들에게 클라이밍이 조금 익숙치 않은데요. 클라이밍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클라이밍은 리드, 스피드, 볼더링의 세 가지 종목으로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체험해볼 종목은 볼더링으로 로프 등 확보 장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장비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한 종목입니다. 볼더링은 간단히 설명하면 낮은 인공암벽에서 짧고 어려운 루트를 오르는 종목으로 순간적인 파워와 근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팔과 다리에 근육을 많이 써야 하는 스포츠 같은데 청소년들이 클라이밍을 배우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산소, 유산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고요. 전신 운동으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팔, 다리를 뻗고 코어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운동으로 척추 교정 및 코어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문제를 해결하여 얻는 집중력과 성취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가 여전히 많이 생소하지만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배우기에 정말 좋은 스포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클라이밍에 필요한 장비나 복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네, 클라이밍의 기초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명의 리포터 분들에게 클라이밍에 대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우리 경기의 재능 세 번째 클라이밍 편!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밍 복장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운동복을 준비하시면 되시고 너무 펄럭거리거나 너무 길어서 밟히지 않을 정도의 간편한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초크는 홀드를 잡을 때 홀드에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적당량을 손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가루 초크와 액상 초크 두 가지 종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라이밍 슈즈는 홀드를 발로 잘 디딜 수 있게 특수한 고무 재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홀드는 클라이밍 벽에 부착되어 클라이머가 잡거나 밟거나 할 수 있는 모양의 그립입니다. 자, 벽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클라이밍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효 학생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양손 다 모으고 발로 홀드를 밟아서 매달려 볼 건데 홀드에 체중을 잘 싣기 위해서 발가락으로만 밟고 봅니다. 힘이 가장 센 엄지발가락. 왼발도 엄지발가락으로 밟아서 매달려 볼 거고 무릎은 굽혀서 앉을 거예요. 이때 무릎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으면 벽에 부딪혀서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양쪽 옆으로 벌려주고 약간 네 벽에 몸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 자세를 클라이밍에서는 삼지점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 볼 건데 그리고 이 손을 기준으로 아까 만들었던 삼지점을 다시 만들어줄 건데 보통은 반대 발이 따라옵니다. 오른발이겠죠. 그리고 왼발을 벌려서 삼지점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오른손이 따라오면 돼요. 자세는 아까 매달렸던 처음과 자세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왼손부터 손을 기준으로
발이 따라오고 왼발을 벌려서 삼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손이 따라오면 돼요. 좋아요. 잘했어요. 한 번 더. 왼손 발이 따라오고 삼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손이 따라와요.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왼발이 따라오고 오른발을 벌려서 삼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손이 따라올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엔 멀리 있는 홀드를 한번 잡아볼 건데, 멀리 있는 홀드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몸을 뒤로 뻗어서 점프하듯이 왼발을 밀어내면서 몸을 차낼 겁니다. 자, 준비되면 몸을 왼발을 찰게요. 이 발은 떨어지면 안 되고 이 발은 떨어져도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왼발 올리고, 왼발 올리고, 한 번 더. 앉았다가 하나, 둘, 셋. 끝까지 발을 옮겨서 손이 따라와야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매달릴 수 있어요. 네, 고개까지 천천히 주변의 좋은 홀드를 잡고 내려올게요. 잘했어요. 무릎이 벽이랑 부딪히지 않게. 팔은 펴고 무릎은 굽히고 엉덩이가 뒤로 처지지 않고 약간 벽 쪽으로 붙는 느낌. 좋아요. 시선은 이동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자, 왼손부터 손을 기준으로 발을 옮겨서 삼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손이 따라오면 돼요. 한 번 더. 왼손 발을 옮겨서 삼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손이 따라옵니다. 왼발 오른발 마지막에 손이 따라오고 한 번 더. 왼발 오른발 손 따라오고 한 번 더. 왼발 삼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손이 따라와요. 아까랑 마찬가지 멀리 있는 홀드를 잡아볼 건데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왼발 올리고 왼발 한 칸 올릴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끝까지 발을 옮겨서 삼지점을 만들고 손이 따라와야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잘했어요. 좋은 홀드 잡고 바닥 보고 내려올게요. 아까 움직였던 것보다 홀드가 조금 더 멀고 잡기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움직여서 삼지점을 잘 만들면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발은 이 빨간색 테이프가 붙은 이 홀드이고, 그리고 도착은 빨간색 테이프가 붙은 이 빨간색 홀드입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붙은 빨간색 홀드, 스타트 홀드에 양손을 올리고 같은 색깔 홀드에 양발을 올려서 완벽하게 매달린 상태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의 홀드만 이용해서 삼지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홀드에 오케이 삼지점을 만들고 그리고 손이 따라오고, 자, 발 한번 따라오고. 좋아요.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홀드를 밟아야지 미끄러지지 않아요. 자, 왼발도 한번 올려볼게요. 오케이. 자, 일어나면서 마지막 홀드를 잡고 양손으로 컨트롤. 하나, 둘, 셋. 네, 완등입니다. 잘했어요. 주변에 좋은 홀드를 잡고 안전하게 내려오겠습니다. 아무 색깔이나 밟아도 돼요. 떨어지기 전엔 항상 바닥을 보고 양발로 착지합니다. 네, 좋아요. 자, 스타트 홀드에 양손을 올리고, 오케이. 자, 왼손부터 손을 기준으로 발을 옮겨서 한 번 더. 발을 옮겨서 삼지점을 만들고 손이 따라옵니다. 자, 발 한번 따라. 올라간 손만큼 발도 올려서 마지막 홀드를 잡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홀드 일어나면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홀드는 반드시 양손으로 모아서 컨트롤한 상태. 네, 좋아요. 잘했어요. 떨어지기 전에 바닥을 보고 양발로 착지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클라이밍을 배우게 된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 영화 보러 왔다가 우연히 이 클라이밍 센터를 알게 돼서 1일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클라이밍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혹시 클라이밍에 어떤 점이 재밌고 흥미로웠나요? 새로운 문제를 풀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나요. 특히 전에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시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너무 뿌듯해요. 혹시 오늘 저희 클라이밍 하는 모습 보셨는데 어땠는지 한 줄 감상평, 한 줄 평 남겨줄 수 있나요? 네, 처음인데도 엄청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클라이밍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스포츠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저질 체력도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근력 운동은 필수라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최근 굉장히 대중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슈즈와 초크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스포츠로 전신 운동, 집중력 강화, 성취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말 즐거운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클라이밍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져서 진짜 배워볼 생각도 했어요.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체력은 근력! 네, 지금까지 우리 경기 예체능 클라이밍 편 리포터 이지효, 구승유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청소년 미디어 경청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경청에서는 청소년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를 통해 우리 청소년 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청자와 청소년 제작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다섯 번째 방송, 연지 MC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MBTI와 같은 신선한 주제를 다룬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이슈앤톡톡은 제가 또 참여한 바가 있었는데요. 기후위기에 관해 청소년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효 MC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웹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시청했는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MBTI에 관련한 영상을 제작한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기후 문제 관련한 이슈앤톡톡도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방학 기간이었는데도 여러 MC분들, 리포터분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더 열심히 활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매달 방영되는 청소년 방송 제작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죠? 맞아요. 특히 저희가 청소년 방송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든든하게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멘토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저희를 촬영해 주고 계시죠? 저희 청소년 방송 MC들과 리포터들을 예쁘게 담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하나, 둘, 정기주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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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저희 멘토로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에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함께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촬영을 도와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 방송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저는 올해 이제 처음 촬영하고 방송에 나갔던 웹드라마가 좀 기억에 남아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 드라마 자체가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거기 제작팀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았어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취재를 다니셨을 텐데 다수의 리포터들을 만나셨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리포터 분 계실까요? 저는 굉장히 다 잘하는 리포터 분들인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취재 촬영을 나갔던 이영진 리포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신나고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먼저 막 의견도 내주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신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청년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웹드라마 이제 멘토 역할을 도맡아서 하셨었는데요. 멘토를 하시면서 즐거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즐거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작팀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같이 촬영했었는데 그러면서 뭐 밥도 먹고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밥도 먹고 이제 같이 간식도 먹고 쉬는 시간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좀 좋지 않았나. 청소년분들과의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같이 밥도 먹으면서 소통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쉬웠던 점은 그 웹드라마 촬영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제작팀 친구들이 뭔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재밌는 촬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혹시 청취한 방송 리포터 및 MC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제가 따로 리포터 MC분들이랑 제작팀분들한테 따로 바라는 점은 없고요. 그냥 이 일을 되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좀 잘해야 된다, 막 이런 부담감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재밌게 촬영하고 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응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 방송 멘토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제가 청소년 방송 촬영 멘토로 제가 취재를 나가면 그 학교에 있는 그 학생분들 아니면 뭐 MC 리포터 분들한테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배워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가끔씩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방송 정기주 멘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 너무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끝났고 날씨도 너무 좋은 가을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청소년 방송을 보기에도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GOMC도요. 방송 보시고 느낀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만나보고 싶은 MC, 리포터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MC 연지, MC 지효였습니다. 안녕!